무슨 날씨가 이렇게 더워? 아침으로 홍로이젠 먹을 건데요. 컬리로 시켰어요. 요즘 핫한 참외 샐러드 알죠? 그거 한번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참외 샐러드 먹겠다고 참외를 사다 놓고는 다 홀라당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외를 또 하나 더 시켰어요. 먼저 참외를 껍질을 반만 깎습니다. 예쁜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반만 깎고요. 반을 잘라서 속을 파냅니다. 요거를 짜요. 이렇게 올리브유, 양배추, 소금 한 꼬집, 그리고 꿀. 참외를 얇게 썰는데 썰어서 드레싱을 올려요. 레드페퍼를 이렇게 몇 개씩 올립니다. 완성! 야, 귀여워. 오늘 밥 먹었잖아. 먹어볼까? 궁금해. 뭐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참외 샐러드. 자, 여러분, 보 아파요. 피지낭종이 났는데 그게 저절로 터졌어요. 근데 또 제가 그거를 짜보겠다고 손으로 이렇게 건드렸는데 좀 뭐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원찮게는 안 나와가지고 그냥 뒀는데 그 한 며칠 사이에 여기가 이만큼 부은 거예요. 이렇게 약간 갑상선 그것처럼 이만큼을 이렇게 팅팅 부어가지고 어제 또 병원 가가지고 짜고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지낭종 건드리지 마세요. 이 샐러드 너무 맛있다. 근데 꼭 이 핑크 페퍼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레시피에 식초도 넣으라고 써있었는데 좀 너무 쉴 것 같아서 안 넣었거든요? 근데 안 넣길 잘한 것 같아요. 딜을 넣을까 타임을 넣을까 고민하다가 둘 다 넣었거든요? 근데 둘 다 잘 어울려요.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 언니 해줘야겠다. 지금 홍루이젠에 손이 안 가. 나도 좀 먹어줘. 좋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러분, 제가 또 못 참고 허브들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오래오래 키워보려고요. 물론 항상 이 마음이었지만. 저녁에 마늘이랑 맥주 한잔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보다가 레시피 하나를 봤거든요. 이 블루치즈를 활용해서 만드는 디저트인데 너무너무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려고요. 블루치즈는 제가 처음 사봤는데 이 생으로 이렇게 만든 냄새가 거의 홍어 냄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먼저 블루치즈 30g, 생크림을 조금 붓고요.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올게요. 얘를 녹여야 되거든요. 전자레인지 한 30초 정도만 돌릴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얘를 녹여요. 얘를 체에 걸러냅니다. 걸러내고 생크림 150g을 추가해서 휘핑을 할 거예요. 설탕 40g을 한 3번 정도 나눠가면서 휘핑을 하래요. 잠깐만, 이게 잘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차갑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뭐야, 너무 맛있어. 크림만 먹어도 맛있는데? 피스타치오 몇 알을 부숴요. 이렇게 부숴둡니다. 프라이팬에 물엿 12g, 설탕 40g, 불을 올려요.
좀 설탕이 녹으면 버터를 조금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죠? 얘를 위에 크림을 올리고, 원래 그분은 딸기로 하셨는데 저는 체리로 해보려고요. 지금 딸기철이 아니라서. 여기에 올립니다. 좀 망했어. 상태에서 얘를 씻어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오븐에다가 만두 몇 개 굽고 태워 먹으려고요. 같이 맥주 마시려고요. 저렇게 구워보는 건 처음인데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메쉬 포테이토랑 스테이크가 이렇게 밀키트로 컬리에서 팔더라고요. 그냥 전자레인지 중탕에 써도 됐을 것 같은데, 그냥 물에? 팬에다가 하라 그래서 하긴 했는데 굳이 이렇게 팬에다가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고기를 구워봅시다. 뭐야 이거? 맛있네. 그 맥주 어때? 백종원 맥주야? 탄산이 없다고 그래도 나? 나는 탄산 많은 게 좋은데. 이거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그랬어. 뭔데? 얘를 속에서 크림이랑 이렇게 같이 넣는 거야. 이거 뭔데? 블루치즈 크림. 이 크림. 이거 뭔데? 얘는 이렇게 막 물엿이랑 이렇게 해서 했는데 얘를 되게 얇게 펼어야 됐거든? 근데 얇게 안 펴졌어. 너무 무겁지? 진짜 크림이 맛있어. 뭐야? 택시에서부터 킬러야? 마구 있다고 다 보관이. 그렇지. 택시까지. 다음에 또 청소 시켜줄게. 어허. 걔들 저 위에 놓을 거야? 아임. 저거 하려고 저 선풍기 쓴 거구나. 너무 맛있다. 내가 다음에 진짜 꼭 먹어봐야지. 이거 보고 바로 딱 보고 봐야지. 일단 됐지? 싱크라이크펫에서 선물을 엄청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세상에. 애들 스카프도 이렇게 이름 박아서 보내주셨어요. 다섯 마리 모두, 웬일이야. 우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운 브릿지독 식기도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애들 꾸준히 먹이면서 좋은 사료니까 여러분들에게 자주자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늘이 머리 자르러 갔는데 저는 앞에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으려고요. 연애 처음이었으면 거의 볼 상태인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마늘이 머리 자르는 걸 구경을 가봅시다. 아주 좋아. 완전 제 스타일. 이게? 예? 응. 완전 내 스타일. 아, 여기서 찍어야겠다. 점이 너무 보이네. 너무 예뻐. 머리 잘해. 어, 머리 잘한다. 꼼꼼해. 어, 수영비 내서 해야 돼? 제일 몇 개 먹은 거야? 13개. 어? 지금 좀 마음이 아픈 게 얘네들이 상태가 지금 상당히 안 좋단 말이죠. 바질이랑 타임은 상태가 좋은데 딜도 아주 살짝 메가리가 나가고 있고. 아, 루꼴라가 제일 상태가 안 좋아요. 루꼴라는 첫날 왔을 때부터 얘가 메가리가 없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이번에는 정말 오래 키우고 싶은데 지금 집에 방울토마토가 이렇게나 많거든요. 한 1kg가 넘을 것 같은데 이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는 방울토마토 마리네이드를 만들 거고요, 하나는 토마토 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중간까지 과정은 똑같거든요. 우선 먼저 이 토마토들을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물을 끓이고 있어요. 바질도 이렇게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레몬즙을 짜야 되거든요. 열심히 짰다. 먼저 방울토마토 청부터 만들어야겠다. 또 500g 1:1이네 설탕이랑 넣고, 여기는 1:1인데 100g 좀 뺐어요. 레몬즙, 레큰술, 하나, 둘, 셋. 바질잎을 얼마나 넣어? 응? 이 정도? 이만큼 넣고 섞어. 이거를 하루 정도 숙성시켜놔야 된대요. 그냥 병에 넣는 게 아니고 하루 동안 이 상태로. 또 난장판이 되었고요. 또 마리네이드에 넣을 양파를 한 반 개만 다질게요. 반 개만 다져놓고 이렇게 다질 썰어두고, 올리브유 4티스푼, 저는 발사믹 대신에 화이트 와인 비니거 쓰려고요. 그래서 한 개만 할게요. 저는 요거를 좀 신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레몬즙 한 티스푼, 꿀도 하나, 소금은 두 꼬집 정도 넣으래요. 이렇게 해서 먼저 맛을 좀 볼게요. 꿀 하나 더 넣고요. 레몬즙을 조금 더 넣자. 아주 맛있어졌어. 양파를 반 정도만 넣고, 넣고 바질잎 썰어둔 거 너무 맛있겠는데? 와, 사 먹는 것보다 맛있어. 진짜로 뻥 아니고. 진짜.
채소 넣고 너무 든든해. 맥주 한잔 하고 자려고 안주 만들었어요. 방금 만든 그 토마토 마리네이드에 리코타 올렸고요. 가지 육회라는 거를 남보라님이 했었는데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가지를 샀습니다. 먼저 가지를 껍질을 벗깁니다. 제가 또 가지 처돌이잖아요. 어릴 때는 참 가지 진짜 싫어했었는데 할머니가 해주면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랩 위에 이렇게 위에다가 참기름을 넣어서 감싸요. 이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돌립니다. 그리고 바로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 얼음물에 넣으래요. 다진 마늘, 간장을 저는 조금 넣을게요. 우선 하나만 넣어볼게요. 노른자. 가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 좋아할 것 같고 대신에 간을 좀 취향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제 입엔 좀 달거든요. 약간 그 육회, 진짜 육회 향료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자주 해먹어야겠다. 맛있네. 아픔이가 여기에 마킹을 했네. 어디로 올라와요? 어허, 내려가. 내가 내 진짜 혼낼 거야, 앞으로.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야. 두이사. 아니, 저기 모르는 애가 있잖아. 두이시. 씻었더니 할아버지 됐어요. 그럴 거 없나? 라포텔도 너무 많이 봤어. 그냥 상속자들이나 봐야겠다. 제가 요즘 상속자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남들이 재밌다고 할 때 안 봐요. 그렇게 안 본 명작들이 몇 가지 있죠. 아바타, 괴물, 기생충도 보다가 껐고 약간 그런 반항심? 그래서 안 보다가 상속자들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되게 유치하고 재밌더라고요. 막 보면서 막 손이 오글거려. 괜찮아 이제? 화가 풀렸어? 이 마리네이드 조림에 파스타 만들어 먹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콜린스 다이닝 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 안주를 벌써 끝냈네. 그래서 또 꺼내왔죠. 살라미 스낵. 그거 나 줄 거야? 너 이거 먹으면 진짜 큰일 나. 막 췌장암, 췌장염 막 이런 거 걸려. 간식 소리가 들리던데? 한 입만!